두구두구두구두구 수상은?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제임스 P. 앨리슨 씨와 타스코 혼즈 씨가 면역세포들이 암종양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면역검문소라고 불리는 특정 경로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경로는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백혈구인 T세포를 저해하여 T세포들이 종양세포의 위치를 알아내 공격하지 않도록 합니다. 앨리슨 씨와 혼조 씨는 T세포의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다른 단백질들, CTLA4와 PD1을 규명해냈는데요. 이 단백질들은 T세포가 암종양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종양세포 단백질과 상호작용합니다. 이번 연구는 면역검문소 저해제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. 이 저해제는 단일 클론한 채로 CTLA4와 PD1에 의해 통제되는 조절 통로를 막습니다. 이러한 약물은 CTLA4와 PD1 단백질에 결합하여 이 단백질들이 T세포가 기능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. 이 새로운 약물은 중요한 종양 억제로 이어집니다. 식품의약청은 전이성 흑색종, 폐암, 신장암, 방광암 및 두경부암을 비롯한 여러 종양과 같은 진행성 암 몇몇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습니다. 그러나 상당한 위험성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. 면역검문소 저해제는 피부, 장, 심장, 폐 및 여러 중요 장기들에서 염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약의 장기적인 영향도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